미스터 마켓 2021년 새로운 주도주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2021년 새로운 여의도의 주도 스타죠.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염승환 차장님, 요즘 팬들 늘어난 건 좀 체감을 좀 하십니까? 네. 아, 회사로 전화 오는 게 아, 좀 늘어.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전화 뭐 종목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상담이죠, 상담 거의. 네. 자기 그, 이제 그 중에 상담 부분 제가 연결해 드린 거예요. 염승환 차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나는 나한테 뭐 이 줄 알았지 이랬대요. 막 인사를 하시더니 네. 근데요 염불리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워낙 이제 아주 탄탄한 워낙 자료 조사를 워낙 많이 하세요. 성실 믿었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네. 자, 그럼 오늘 한 8분 정도 일단 남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이슈부터 들어갈까요? 아니면 네. 그 스마트폰 그 10월달 판매량이 나와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제 우려는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월달에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9% 정도 좀 감소를 했고 네. 이제 두 달 좀 회복 보이다가 10월에 꺾여버렸는데 물론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유럽이 조금 이제 코로나 그때 10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조금 이제 이동 제한이 좀 들어갔었고 또 애플이 신 모델이 출시가 좀 지연됐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좀 받았다. 근데 좀 가장 안 좋은 나라가 역시 그 중국입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22%인데 지금 몇 달간 계속 역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 근데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현수 연구원님은 좀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G 단말기 그 비중 확대가 좀 원인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도 신 모델이 많이 출시되는데 네. 그중에 한 60% 정도가 5G용으로 출시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도 지금 5G 서비스가 거의 안 되거든요. 네. 제대로 뭐 기지국들이 많이 설치가 안 돼서 네. 근데 원활하지 않은데 이 모델들만 많이 출시가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판매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화웨이가 지금 이제 그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네, 40% 네. 밑으로 떨어졌는데 네. OVX라 그러죠. 오포, 비보, 샤오미 이 3사가 네. 아직 제대로 뭐 그 흡수를 좀 못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판매량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중국이 좀 역성장을 보였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 11월 같아요. 11월은 좀 핑계거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11월 달은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확실한 좀 성장이 나와줘야 됐고 같고 특히 애플 신 모델이 또 1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판매는 잘 나오니까 애플이 만약에 좀 중국에서 선전해준다면 네. 네.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아. 스마트폰 좀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한 달 정도는 더 이제 그 데이터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근데 네. 삼성전자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반대로 미국에서도 좀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 네. 인도 쪽도 좀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삼성은 조금 약진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 뭐 화웨이나 애플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네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저도 사실은 저 핸드폰 바꾸시려 했잖아요. 네. 폴더블로 바꾸고 있어. 이번에 새로 나온 폴더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야. 네. 그래서 가십니까? 폴더블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제 아이폰 저도 이제 때도 됐고 약간 깨졌거든요. 내 것 아이폰 줄까? 아 그럴까요? 10인데. 10? 아. 야, 그래서 진짜 아이폰을 이렇게 살볼까 하고 이렇게 몇 군데 물어봤는데 아이폰이 진짜 인기가 많나 봐요. 가게 엄청 없어. 팔린다는데? 네. 엄청 팔린다. 다 품절이네. 네,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아, 우리나라에서 네.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다 아이폰 12는 열풍인 것 같아요. 난리래요, 지금. 네, 난리가 날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난 소외주를 좋아하니까. 소외주. 아, 폴더블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폴더블은 좀 기대만큼 안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가격 소외, 문제 때문에. 네. 네. 한번 저 구경 좀 하겠습니다. 폴더블 사시면. 내년에 이제 폴더블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노트를 대체할 거냐 기사에서는 할 거라고 나왔는데 네. 삼성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이제 1월 정도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갤럭시 S21에 그 펜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펜.
노트에 들어갔던 펜이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간 거예요. 아, 노트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S21에 만약에 그 펜이 탑재가 되는 순간 사실 노트가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네, 그 화면도 커졌는데.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아마 노트 대신에 이제 폴더블로 완전히 네. 체인지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 초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까 뉴스가 좀 나왔는데 아이폰 이제 내년 모델에 그 폴디드 줌을 채택할 거란 뉴스가 하나 떴어요. 폴디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 갤럭시 스마트폰 보면 네. 광학 줌이 들어가 있는데 전 이제 옛날 거라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한 몇 개 달려 있을 거예요. 렌즈가. 네. 근데 광학 줌의 그 DSLR 카메라 아시죠? 네. 거기는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앞으로 튀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광학 줌을 할 때. 근데 그거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튀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일렬로 배치를 한 거예요. 옆으로 평행하게. 그걸 폴디드 줌이라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아, 네, 옆으로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쭉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네. 네, 그거를 이제 나오는 효과를 맞아요. 보겠고 네, 스마트폰에 넣어야 되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평면에 구현하려면 네, 그거 기술을 그 예전에 삼성이 인수한 그 이스라엘 회사 코어포토닉스 예. 그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애플이 만약 이걸 하려면 삼성 그 관련된 이쪽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삼성 밸류체인 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폴리드 좀 채택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빠르면 내년 뭐 내후년 뭐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 나와서 좀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그 스마트폰 업체도 아까 이제 OVX, 오포, 비보, 샤오미 좀 말씀드렸지만 아직 판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뭐 2020년 4분기와 내년 1분기 합산으로 그 이제 샤오미가 지금 핸드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 그 주문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화웨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업체들이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 주문량이 뭐 1억대를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샤오미 그 월별 판매량이 지금 1,2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500만 대까지 좀 늘어날 수 있고 내년에는 뭐 3,000만 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더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연간 2억대거든요. 연간 2억대면 와. 거의 화웨이죠. 화웨이가 연간 2억대 파니까. 네. 예. 그렇게 보면 거의 뭐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이제 뭐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OVX에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화웨이 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쪽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뭘 납품합니까? 뭐 반도체 같은 거? 주로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쪽하고 필름. 이런 아, 거. 그건 아직 중국에서 조금 한국 업체들이 좀 경쟁력이 더 뛰어나니까 예, 예. 그래서 카메라 쪽이 좀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지수는 어제 사실 뭐 아까 박병창 부장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MSCI 이제 지수 편입 때문에 뭐 예상은 했는데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예, 한 네. 2조 정도는 나올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4조 정도 나왔고 네. 일단 어제 또 외국인도 좀 약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좀 매도가 나왔고 근데 오늘 일단 오전장은 18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갭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어제 전혀 안 빠졌죠. 그래서 오늘 4포인트 정도 좀 상승세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MSCI 지수 리스크냐 아니면 외국인이 이제 떠나는 거냐 뭐 말들은 이게 논란들은 좀 있었는데 네. 어제 환율이나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코스닥이 안 빠진 걸로 봐서는 그냥 일시적인 좀 매도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추정은 되는데 뭐 오늘하고 내일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 지금 이제 호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아까 셀트리온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요새 셀트리온 주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한 1.7% 정도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 신풍제약이 한 2%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라든가 포스코, 약간 그 삼성화재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 뭐 이렇게 금융이나 뭐 철강, 그다음에 증권 이런 쪽이 좀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고 사실 어제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 다 밀려버렸어요. 외국인들이 그 처분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만큼은 다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상승이고 어제 역시 그 SK 그 두산중공업이나 SK 바이오팜, SK 케미칼은 그 MSCI 지수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 초반부터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한 2%.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나버려 가지고 일단 이제 차익 매물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그 지수 이벤트가 끝나서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오늘 동아소시홀딩스, 뭐 아시아나항공,
삼성 엔지니어. 오늘 그 아시아나항공 그거 결정하잖아요. 그 한진칼 그 가처분 신청한 거. 아. 그 유상자 관련해 가지고 네. 법원에서 판결이 날 텐데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S 만도 뭐 이런 기업도 좀 올라갔고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뭐 두산솔루스, CJCGV. CJCGV는 또 신용등급 강등당한 것 같더라고요. 워낙 좀 차입금도 많은데 네. 지금 영어관 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좀 신용 리스크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 지금 요즘에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돌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한 3%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요새 뭐 컴투스도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신작 게임 기대감인 것 같고 한 3% 정도 좀 반등했고 웹젠 게임 회사들 주가가 오늘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가 좀 3% 빠졌는데 아마 수소차 관련주는 어제 아시겠지만 그 니콜라가 네. 어제 GM하고 그 GM이 이제 지분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 폭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소 섹터는 오늘 조금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걸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하기로. 예. 그때 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투자하려고 했는데 대학만 아, 네, 예. 해놓은 거니까. 예, 아, 그걸 취소한 거구나. 아예 그냥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네. 이제 니콜라가 그냥 어떻게 니콜라 폭락을 했습니다. 아. 그 국내에서 한 200억 정도 샀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아, 그래요? 12번째로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종목 그 해외 주식으로는. 그래서 조금 어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뭐 줄기세포 관련주 일부 좀 올라가고 그리고 뭐 테스 뭐 이런 반도체 기업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근데 네. 뚜렷한 뭐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어쨌든 어제 빠진 거는 거의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2615포인트 0.9% 그냥 리바운딩 바로 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냥 어제 일회성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네. 그리고 코스닥은 4포인트 0.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두 배 이상 많을 정도로 일단 출발 분위기는 되게 견조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도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외국인들 95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355억 아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사는데요. 기관들이 금융투자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도 지금 네. 사고 있습니다. 300억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네. 이렇게 사는 거는 그래서 혼쭐을 오늘, 냈죠 저희가 아주. 예,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예, 사고 있고 어제 엄청난 매수를 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일단 팔고 있습니다. 조금 네. 한 400억 정도 개인들이 참 예. 네? 아니, 되게 똑똑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아니 뭐 잘하고 계세요. 근데 예. 냉정해. 예. 냉정해.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도 사실 모르면 그냥 예. 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던져버렸어요. 같이 팔아주 같이. 예. 그래서 낙폭이 쫙 맞아요. 예. 하고도 원래. 예? 아. 그래가지고 소수의 큰 손들만 산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다 알아. 다. 어 2조 정도는 받아줘. 예.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뭐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오후에 사신 것 같아요. 다들. 예.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합니다. 비트코인이 뭐 2만 달러, 예, 2만 달러 네. 돌파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램데시비르 관련주가 오늘 좀 세고요. 항공주는 아까 이제 아시아나항공 좀 기대감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도 어제 좀 안 좋았죠. 근데 오늘은 3사 SK, 삼성, LG 다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정유, 뭐 엔터테인먼트 게임. 다 골고루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어제 뭐 대부분 밀렸으니까요. 하락하는 거는 코로나19 수혜주예요. 그래서 요즘에 골판지가 제일 셌거든요. 어제 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근데 네. 오늘은 골판지 업체들은 다 일제히 한 2-3% 정도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차익 매도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빠지고 있고 통신 또 최근에 셌던 여행주 뭐 이런 쪽 약간 빠지고 있고 자전거, 백신.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랑 좀 정반대로 코로나19 수혜주는 좀 빠지고 예, 약간 피해 업종이나 어제 MSCI 지수 때문에 조금 이제 흔들렸던 기업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재료 쪽으로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가장 좀 오늘 핫하게 오전에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뭐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 관련?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나무라든가 네. 그런 그 가상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카카오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카카오도 어느 회사 지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카카오가 워낙 큰 회사니까 사실 뭐 거의 상관이 없고 네. 작은 회사들 중에 이제 일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사실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분 갖고 있으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회사들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아, 그런 이유로. 네, 그런 이제 좀 약간 이익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좀 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삼성증권의 그 황민성 연구원님이 이제 아까 좀 오전에 적어주신 건데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온라인 포럼이 좀 있었어요. 네. 온라인으로 뭐 기술이나 반도체 방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이분께서 적어주신 내용 좀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그 D램 반도체가 TSMC 전체보다 돈을 더 잘 번다. 그런 좀 내용인데요. 싸단 얘기죠? 예, 네, 싸단 얘기인데 삼성의 D램만 떼어보면 지난 3년간 이익이 TSMC의 그 이익보다 46% 전체 이익보다 많고 그러니까 D램만 보면요. 많고 TSMC의 최고 이익률이 삼성 D램의 최저 이익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D램이 압도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 왜 이렇게 삼성이 더 시총이 더 낮냐? 지금 TSMC가 삼성보다 21% 시총이 더 높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D램은 이게 시황 산업이잖아요. 업다운이 심해요, 되게. 잘 벌 땐 확 잘 버는데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58조 벌었는데 2019년도에 27조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30조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0조를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높은 PER을 줄 수가 없는 거죠. 10배 이상을. 근데 TSMC가 하는 파운드리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 레벨만 봐도 이게 확실히 이제 그 앞이 좀 잘 보이니까 네. PER이 지금 23배인가 돼요 TSMC가.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가 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주가가 레벨업하기 위해선 D램은 기본 캐시카운데 파운드리가 어쨌든 많이 추격을 해야 된다. 이게 성장을 해야 밸류가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높은 배 지금 현재 PER이 13배니까 물론 삼성전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 포럼에서 삼성은 어쨌든 공격적인 투자, 뭐 공정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뭐 강조를 했다라고 하니까 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확실히 좀 공격적인 뭔가 내년도에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그런 부분을 암시했고요. 그다음 낸드 쪽에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그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클 수 있다 투자는 네.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기술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 내년도의 화두는 낸드 투자 확대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쪽에서 TSMC랑 얼마만큼 경쟁을 하느냐. 네. 예. 그 격차가 줄어들면 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오늘 그 일정만 일정 또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아나항공 예, 그 한진칼 관련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 예, 그거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네. 그 중국 미국 이제 그 제조 PMI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한번 지켜보시고요. 파일과 연련 재무장관의 좀 발언이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수출관리법 희토류라든가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물품을 이제 제3국에 수출하는 게 금지되거든요. 네. 이 부분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오늘 날짜부터 이제 물적 분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물론 LG화학의 100% 자회사니까 실제 뭐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상담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5G 장비 있잖아요. 워낙 많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네. 대신증권의 한경래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갖고 계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일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미국이 2020년 8월 달에 그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주파수 경매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주파수 경매 하고 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2025년 말까지 8조 원 통신장비 수주를 따냈어요. 그때 이제 한번 통신장비 주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12월 제가 날짜 기억하기로는 12월 8일인가 9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주파수 경비가 미국에 또 있어요. 네. 또 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약간 저주파입니다. 고주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3.7에서 4.2 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보통 이런 주파수 경매가 끝나야 통신사가 발주를 하거든요. 이게 끝나지도 않는데 발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경매가 끝나면 뭐 AT&T가 할지 뭐 버라이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걸 또 삼성이 따낼지 아니면 에릭슨이 따낼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각각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아마 1월 내년 1월이나 2월에 아마 이제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 연구원도 쓰셨지만 미국은 확실히 늘어나요. 5G 투자는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그냥 뭐 기다리면 간다 이게 아니라 기다리면 간다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결국엔 통신도 조선하고 똑같잖아요. 네. 수주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 장비도. 네. 그러면 이런 일정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12월 초에 있을 요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주파수 경매 그리고 1월 2월 달에 그 후에 이제 통신 장비 발주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스케줄 짜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내가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익 낼 게 아니라면 네. 뭐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하면 그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왜냐면 이제 결국 이건 미국도 5G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되게 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일정 같은 거 확인하고 네.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 아, 이때 이런 게 나오겠구나. 그럼 미리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막연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 꼭 팔고 사지 않더라도 얘가 네. 떨어졌는데 혹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지를 네. 모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시황이 취향도 중요한 게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은 어제 외국인이 왜 팔았지? 그냥 사실 대응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예전에 10월 30일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엔투그룹하고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지수 변경하는 법 때문에 네. 아, 외국인 던졌는데 1조 1조인가 뭐.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시황을 전혀 모르신 분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때 일종가 금요일 날 네. 그죠? 2시부터인가 다 던져버렸어요 네. 외국인들이. 확인 세일 받은 거죠. 네. 근데 그때. 그거를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오히려 사버렸겠죠. 일회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좀 시황도 여러분들이 좀 항상 체크를 하시는 근데 게 이게 우리가 조금. 지금 염 차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일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네. 사실 우리는 아 뭐 그거 뭐 별거 아니고 그런데. 주식을 처음 하거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죠. 엄청나게 네. 중요한 네.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죠? 네. 전혀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본인이 찾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네. 얘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디지털 콘텐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전에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잘 모르는 네. 거였어요. 아유, 그 무슨 뭐 MSCI 뭐 네. 리밸런싱? 그죠? 그거 뭘 네, 진짜로 몰라, 모른다니까. 아, 그렇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네. 지금 우리가 이 3프로TV나 이런 데서 막 다루니까 뭐 그거 그렇지 이렇게 되지만 불과 2, 3년 전, 1, 2년 전만 해도 그런 거 그렇게 유통이 안 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더 이렇게 정보가 이제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많은 또 유튜브 그렇죠. 채널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투자하시는데 좀 현명하게 좀 투자를 네.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금융의 그 이재선 연구원님이 써주신 건데 네. 현금 부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이제 바이콜에 긍정적인 요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쓰셨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 코스피가 위기 이후에 이제 신고가를 형성했던 과거 사례가 이제 2008년도가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네. 2009년 10년도에 그때 각각 2009년도에 50% 올랐고 10년도에 21%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 반등을 하고 11년도에 미국 이제 신용등급 강등당해서 이제 완전히 꺾여 버렸는데 어쨌든 2년간 엄청난 초강세장이 나왔는데 그때 외국인이 2008년도에 34조를 팔았는데 9년도에 30조, 10년도에 21조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배경들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적어 주셨는데
향후 이제 외국인들 그 이렇게 매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KB증권의 한 연구원님이 뭐 우리나라를 원픽에서 찍었다. 알셰프 때문에 뭐 그런 시각도 있지만 이분께서는 뭐라고 쓰셨냐면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한국의 그 ESG 중에서 제일 취약한 게 G잖아요. 거버넌스. 지배 구조. 그러니까 주주 환원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데 그래도 내년에는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2년부터 19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S&P 그 500 기업들은 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평균적으로 굉장히 그 98%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미국이. 근데 한국은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25만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100을 벌었으면. 그 정도로 좀 낮은 상태인데 그리고 배당 성향도 24%밖에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경쟁사 대만이 60%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 성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이 더 높은 밸류를 받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배당이에요. 배당 굉장히 많이 줘요. 그 대만 같은 경우. 근데 우리 한국은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ESG 중에서 좀 뭔가 그 높은 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G 이쪽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럴 여지가 좀 생기고 있다. 왜냐하면 실적들이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3분기 기준으로 그 잉여 현금 흐름 이제 설비 투자 다 끝내고 남은 현금 흐름이 지금 현재 163%나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지금 많이 벌려진 상태예요. 근데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돈들을 좀 많이 이제 묶어놨는데 물론 내년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남은 현금을 주주 친화 정책에 쓸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렇게 본다면 내년 1월에 삼성전자 그 IR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쏠 것 같은데 정말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올 것인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1월 말이 좀 한번 그걸 우리가 테스트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이런 이벤트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게 한국 증시가 항상 뭐 PER이 낮고 PBR 낮은 이유는 사실 이런 이제 그렇죠. 지배구조하고 배당이 너무 인색해요, 사실. 배당 성향 자체가.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주가 당연히 레벨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삼성전자부터 한번 좀 기대를 좀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 좀 몇 개만 말씀드리고 네. 예. 그 폭스바겐도 2,600만 원짜리 소형 전기차 내놓는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테슬라가 $25,000짜리 전기차 발표했잖아요. 테슬라 네. 배터리 데이에서. 그래서 폭스바겐도 소형 전기차.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저가 배터리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충분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폭스바겐은 향후 5년간 이제 전기 자율 주행 개발에 7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90조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방향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으로 테슬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대차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목표치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엔투그룹이 어쨌든 상장이 연기됐는데 아마 2022년까지도 그 상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상장이 안 되는 게 한국한테는 좋긴 해요. 엔트가? 예, 왜냐면 상장하면 삼성전자가 빨리...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또, 예, 어제처럼 한 방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좀 안 좋은데. 아, 그, 일단. 쨍맛. 그, 예. 그게 말 조심하란 말이야. 예. 그래서 2022년까지는 일단 뭐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개장 상황부터 주요 뉴스들 또 리포트들 쫙 정리해 주신 우리 미스터 마켓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죠. 아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 된 걸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교보 10위권 안에 든다는 거 전체 10위권 안에 든다는 네. 게 그게 아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네. 분야 상관없이 전체 아, 전체 10위 네. 전체 10위권 안에. 주말에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그냥 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디하나 저 궁금해 가지고. 아 원래 그게 네, 설레. 네. 근데 인터파크를 들어갔는데 1등한 거지. 눈을 깜짝 의심한 거예요. 실시간 1위 했다고 올라온 전체. 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좀 놀랬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강연회 홍보해서 그런 거죠. 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유, 하여튼 뭐 이만큼 노력하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좋아요. 네. 심플하게 천사 앞에 소문 듣고 읽어주시고요.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